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매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종목 한개한 개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분을 좋고 기분이 나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종목에 집중을 하시게 돼요. 이 상당히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이 종목 한 개에 대해서 내가 집중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아, 내가 올해 대박 나는 종목 한개 먹었었는데, 이한 종목이 위닉스라는 종목 50% 올라가가지고 대박이었다. 내 기억에는 남고 남한테 얘기하기 쉽죠. 위닉스로 50% 먹었다. 막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 계좌를 딱 봤을 때 내가 1억으로 투자를 했다. 그 위닉스 50% 먹었으면 1억 5천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1억 5천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건 50% 먹었지만 딴 거는 또 마이너스가 타타타타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1년 지나고 나면 1억이 채안 됩니다. 그 혼자 생각하죠. 아, 씨, 내가 위닉스 50%도 먹었는데 보니까 딴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막 포트가 막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종목 한 개에 대한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막 왔다 갔다 막 삽니다. 사고 팔고 하겠죠. 1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1년이 지났을 때내 원금이 만약 1억이었다. 그럼 이게 1억 5천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내가 뭐 종목을 사가지고 매매를 했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종목은 나의 수익을 보여주는 거에 대한 그냥 일종의 건너가는 하나의 그냥 종목 수단일 뿐인 거지. 내가 이 종목으로 뭐 수익이 얼마만큼 났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1년이 지나고 났을 때내 계좌가 얼마만큼 풀어져 있느냐. 내가 1년이 지나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어져 있느냐. 적게 풀어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 중요해요? 1년 지나가지고 내가 수익이 이만큼 났는데. 저만큼 났는데 그건 상관없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항상 종목이 얼마만큼 올라갔냐가 아니고 내총 계좌의 자산이 얼마만큼 올라갔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식에 대한 마인드를 사업이라는 마인드로 가져가야 돼요. 사업이라는 마인드로. 좀더 사업은 어때요? 우리가 사업을 할때 어떻게 합니까? 사업 계획서를 한번 짜보죠. 차차차. 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좀더할 거고 막 이렇게 짭니다. 자세하게. 사업이라는 것은 대충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으면 대충 하면 되지. 실패해도 또 하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 다 우리가 금수저 잘 없잖아요. 대부분 다 은수저, 동수저 아니면 은수저 잘 없지. 동수저 잘 없고 뭐예요? 다 쓰된 그릇이잖아요. 사실. 우리 다그 스테인리스 그런 숟가락. 또는 뭐예요, 여러분? 흙수저, 흙수저.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뭔가 조금 체계적으로 돈을 조금 벌려고 하면, 항상 이런, 뭐랄까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 주식을 할 때도 그냥 대충 막, 아, 그냥 어떤 종목 좋다, 팍 사보고, 그게 아니고,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을 딱 한다는 생각으로 한 달에 대한 통계를 딱 매긴다. 요번 한 달에 플러스 얼마 났고 마이너스 얼마 났고, 거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일회성 비용 얼마 들어가고, 전문가 사업비 얼마 냈고, 뭐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 달에 내가 사업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얼마다, 잘했다, 혼자 칭찬해 줘요. 다음 달도 됐어요. 그더 좋았었다, 또 좋잖아요. 그런 거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놓고 난 다음에 1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딱 보면 내가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알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한 소모비용 빼고 그래도 보니까 돈이 벌렸네? 아, 이 주식이, 그러면 이제 주식 사업이 되는 거예요. 주식 사업이.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그냥 주식. 그게 주식인 거예요. 투자라고 얘기하기 좀 부끄럽죠? 주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는 대로 이렇게 조금 사업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저를 일종의 거래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이상무라는 거래처와 거래를 했는데, 아, 얘네들이 물건 좋은 물건 잘 줘가지고, 어? 돈 많이 벌었다.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계약 유지를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아, 얘랑 계약을 한번 해가지고, 한 3개월, 4개월 한번 해봤는데, 야, 수익이 생각보다 별로더라. 어? 그러면 다른 거래처를 찾든지, 아니면 혼자 물건을 한번 만들어내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 종목 한 개를 가지고 100% 나왔다. 1억 투자했습니까? 아니, 10만원치 한번 사봤는데, 아, 그 100% 나버렸네. 10만원 투자가 10만원, 100% 나오면 얼마예요? 10만원 번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한 종목을 하셔도 되고, 아니 여러 종목을 하셔도 되고, 그건 본인만의 투자 스타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구체적으로 해줘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걸 조금은 체계적으로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해줘야 된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아침에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매일 얘기, 아침에 종목 브리핑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 종목은 요런 포인트에서요. 똑같이 우리가 같이 보는 차트가 있어요. 그 차트에서 거기에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 포인트에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요걸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요 차트에 봤을 때 여기 요 자리는 지지봉이고요. 여기 요 자리는, 여기 요 자리는 트리거봉이고, 요런 식으로 우리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들으면서도 체계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아, 제가 또 모르고 있는 걸 여러분도 발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이상로가 얘기하는 메가 트렌드에 대한 기법 자체가 이런 건데, 보니까 이상로 전문가가 저 자리에서 살 때보다 내가 판단했을 때 내한테 맞는 것은, 나는 좀 더 장기를 보기 때문에 요 자리로 한번 공략을 해봐야겠다. 어? 밑에서 한번 공략을 해봐야겠다라든지, 아니 나는 좀 더 단타를 생각하기 때문에 위에 상단을 한번 공략해봐야겠다. 대신에 이상로 전문가 얘기하는 것처럼 리스크 관리를 한 요 정도로 한번 가져가봐야겠다. 이런 판단이 이제 서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본인께 조금씩 돼가는 겁니다. 그 어느 순간에 거래처를 이렇게 저하고 같이 하더라도, 그 거래처 하는 것도 내 스스로 하니까 또 잘 된다. 또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대신에 그걸 메가 트렌드 기법으로 배웠던 내용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줘야지만 우리가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주식을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보시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한 개가, 아, 주식 그거, 야, 땀 흘려 버는 돈이 진짜 버는 돈이지. 밖에서 열심히 땀 흘려 가면서 그래 벌어야지 돈이지. 그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그게 돈 버는 거가. 제 친구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그건 제 곧장 그때 얘기합니다. 야, 새끼. 술값 오늘 네가 내래, 새끼야. 술값 네가 내라고. 술값 네가 내라고. 이 새끼 다 잘 먹고 난 다음에 어차피 계산도 안 하고 나갈 거 내가 계산하는데, 말이라도 그럼 좋게 하든가. 안 그래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거는 두뇌를 이용하는 것이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진짜로 이 머리를 쓰는 직업이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몸으로 하는 직업은요, 끝나고 나고 난 다음에 자고 나면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돼요. 근데 정말 이 머리를 쓰는 직업은 쉽게 충전이 안 돼요. 쉽게 충전이 안 돼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요. 또 이거 돈이잖아요. 엄청나요, 진짜. 근데 그런 식의 시대가 바뀐 걸 걔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도 쉽게 보이잖아요. 쉽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
정말 유튜버들, 정말 돈 많이 버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TV에도 뭐 나오더만. 응? 뭐 대도서관인가 걔 뭐 한 달 뭐 20억 번다고? 그래 얘기하는데 그 사람 물론 아씨 저만큼 돈 많이 벌면 꼴보기 싫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또 접근해보면 걔 유튜버를 보면 밑에 댓글에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욕들도 엄청 많습니다. 진짜.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돈이랑 바꾸는 거죠. 그런 것들. 자기의 감정을 희생해서 그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제 아는 그 연예인도 있는데 그분도 보면 집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집에서. 왜냐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둬요. 무섭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식을 하잖아요. 주식이 어때요?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를 서로 할 수 있죠. 막, 오늘 주식이 어땠고 저거 어땠고 저거 어땠고 이러는데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한테 얘기해봐요. 오늘 주식이 어땠다 하면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네. 용돈 언제 줄 건데? 곧장 이런 얘기 나옵니다. 또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오늘 주식 별로 안 좋다. 이러면 그래가 왜? 화내려고? 이카거든요. 그 기분 안 좋은 거 왜 이어와가지고 얘기하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주식 하는 사람끼리만 아는 거예요. 그거. 저는 절대 집에 주식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주식 얘기 엔간하면 안 돼요. 밖에 나가가지고 제가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아시는 선배, 후배를 만나더라도 웬만하면 주식 얘기 안 합니다. 주식 얘기를 하면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내 일이잖아요. 내가 일을 나와서까지는 얘기하기 싫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일을 하고 있다.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고 왔다.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주식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 쉬운 게 아닌 것을 최대한 쉽게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한 기법도 쓰고 여러 가지에 대한 검색기도 한번 해보고 하는 거거든요. 최대한 뭔가 단순화시키고 싶어 하는데 단순화되지 않는 게 또 주식입니다. 그 단순화되지 않지만 대신에 최대한 비슷한 패턴으로 여러 번에 대한 확률을 끌어올려야지만 우리가 주식을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메가 트렌드 기법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월봉을 보든 주봉을 보든 일봉을 보든 분봉을 보든 상관없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라. 패턴을 꼭 기억을 하셔라.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그것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10월 때 돼가지고 런칭해서 스마트 밴드를 운영하면서 종목군들도 일관성 있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뭐 그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이게 단기간 20% 30% 올라가면 좋죠. 올라가면 좋죠.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대부분 1차 목표가 이상까지는 다 올라가는 것이 똑같은 방법을 여러 번 계속 똑같은 방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통계가 되는 거예요. 통계가. 그런 방법들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뭔가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종목을 딱 보고 아 이게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해서 수익 볼 수 있는 또는 그런 정보를 미리 캐치해야 된다고 수익 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최대한 비슷한 패턴의 업황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적정 주가 계산기나 또는 주가 반등 계산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마인드를 확실히 다시 한번 더 다지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이 하고 있진 않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아 나는 지금까지 주식을 너무 대충 한 건 아닌가 그렇게 느끼신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구체적으로 사업적으로 한번 저하고
접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사업이거든요. 하나의 사업입니다. 우리 방에 직장인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그 라이브 방송할 때 잘 안 들어오세요. 그 녹화 방송 그걸 보면 엄청 많이 보세요. 뭐냐? 그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그 투잡이라는 거죠. 직장은 직장대로 당기고 대신에 내가 그 알바할 시간에 요즘은 주 52시간이잖아요. 알바할 시간에 뭔가에 대한 주식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의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다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뭐 일장 연설이 좀 길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시장 잠깐 보시면 오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왜 빠지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지금 물론 뉴스들도 있겠지만 신라젠 HLB, 신라젠 HLB 메톡스 이런 것들 왜 빠지겠습니까? 코롱생명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왜 빠집니까? 자, 뉴스도 좀 볼까요? 자, 오늘 큰 뉴스 막 이렇게 안 나오는데 봐요. 급등 여기 지금 어제 오늘 새벽에 뉴스 나왔죠. 새벽에. 근데 제가 어제 맞죠? 보도자료 보고 우리가 아까 우리 아까 봤던 그거예요. 이 얘기 얘가 지금 기사 이 기자가 썼던 얘기가 이 기자가 썼던 얘기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판단을 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뭔가 좀 그렇겠다. 최근에 조금 정부에서 저렇게 보도자료 넣은 거 보면 제가 볼 땐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거고 이런 거 지금 요 보도자료 지금 보냈거든요. 요 나오죠. 부정거래 사례. 비사 비제약회사의 대표이사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신청한 뒤 과장성 홍보를 함으로써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과장성 홍보. 자, 증선인은 2018년 5월 18일 무슨 기업인지 알겠다. 자, 허위 과장성 보도자료 유포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비사의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였습니다. 자, 합리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얘기하죠. 지금 제약바이오는 이런 투자 심리가 지금 조금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들어가는 거 아니다 라는 거.